네, 오늘의 세 번째 Q&A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네, 관련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코로나 유행 발생 이후에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며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1,2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차와 2차 유행과는 다른 양상이고 코로나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13일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본 결과는 재생산 지수가 한 1.2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에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88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뭐 800명대, 900명대, 또 혹은 1000명대 초반까지 계속 나올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28이라는 감염 재생산 지수 자체는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지금 현재 상황이 10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세대기가 지나가면은 1.28배 늘어난다 그러면은 1200명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숫자를 빨리 줄이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증가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정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아직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또 오늘이 화요일이지만 수, 목, 금 하면서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2.5단계라는 것이 과연 이번 주에 효과가 나타나서 이것이 감소 추세로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겨울철이고 이 발생 양상이 일상 감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발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소규모가 아니고 점점 대규모로 가고 있어요. 예. 900명씩이나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거리 단계의 상향만으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어제 20명이나 늘었어요. 중환자가. 위중증 환자가. 네, 네. 늘었고 더구나 환자가 사망한 것도 13명이기 때문에 합치면은 실제로 증가한 위중 환자의 숫자는 33명이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급증하는 모양새. 네, 그동안에 많아졌던 환자들이 이제 시차를 두고서 위중증 환자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걱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수도권 확산세가 거세다 보니까 어제부터 임시 선별 검사소를 주요 지역, 주요 포인트에 이제 순차적으로 설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임시 선별 검사소가 기존에 운영되던 선별 진료소와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검체 채취를 해갖고서 RT-PCR이라는 방법만 했었는데 신속 항원 진단 키트라든지 혹은 이 타액으로 하는 진단 검사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고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자기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전파를 막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는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환자 숫자가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이것들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즉 환자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환자가 폭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환자가 많이 나왔을 경우 무증상 환자인 경우 어떻게 지금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요 이제 두 가지 검사법이 추가돼서 총 세 가지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하나 좀 걱정되는 거가 있어요, 교수님. 이게 위 어떤 음성률, 양성을 음성으로 판단하는 확률이 좀 높은 검사법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이게 목적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것이 사실은 위 음성. 실제로 양성인데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어느 검사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감염이 되었을 때 초기에는 바이러스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즉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출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제일 정확한 것이 기존의 RT-PCR 검사죠.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량이 많아지면은 정확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사하면 정확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 타액인 경우에 있어서 비슷한 것이 타액은 바이러스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민감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 음성이라는 즉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못 찾아내는 것은 시간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빨리 검사를 할 때는 이 신속 항원 검사 키트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환자의 검체를 채취하는데 꼭 지금 의사 선생님이 하게 되어 있는데 네. 타액 검사인 경우에서는 사실은 본인이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효율적일 수는 있는 검사법이죠.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검사하다 보면요, 교수님.
동선을 알지 못하는 확진자 많이 나올 수 있고 무증상 감염자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면 지금 병상도 많이 없는데 우리 의료 체계가 뭐 위험하다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상황에서 이 의료 체계가 혹시 이거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무증상 감염자가 무증상으로 끝날 경우에는 의료라는 개념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확진자를 다 생활치료센터에 넣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못 간 사람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다 보내게 돼 있는데 시설이 모자라서 못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침들, 즉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로 무증상으로 완전히 끝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고 자기 집이 그것이 환경이 맞고 또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는 보호자가 있다면은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서 자기 보호자를 감염시키지 않을 만큼 방역수칙을 잘 만든다면 충분히 자가치료도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방역수칙을 지금 빨리 지침을 만들고 이것을 실시할 시나리오는 만들어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아닐까 싶은데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첫 백신 접종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very proud to be a healthcare worker. And I'm also very proud to be in this position to promote public confidence in the safety of the vaccine. I encourage everyone to take the vaccine. I saw a lot of pain, hurt, suffering, death. And so I felt a huge sense of relief after I got the vaccine. I was not nervous. 네, 이 백신이 정말 코로나 종식의 희망인 이유, 좀 이 그래프를 보면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또 아닌 사람 간의 이 코로나 감염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죠, 교수님. 예, 이게 결국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면역력을 얻게 되면은 사실은 감염이 방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그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백신이라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아직 여기서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은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 백신을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속보 전해드렸고요. 백신 접종 상황까지 분석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